국토교통부가 강남 3곳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공동주택 그린홈 시범단지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국토양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강남 3곳 보금자리 주택지구 1개 블록에 에너지 소비량을 기존 공동주택보다 60% 이상 절감한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응모 내용은 시범단지 설계와 에너지 절감 기술, 고효율 기자재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 등으로 시범단지뿐 아니라 일반적인 그린홈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국토해양부 장관상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이 수여되고 이와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아이디어는 방문 접수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발굴된 디자인, 기술, 공법 등은 실제 설계에 적극 반영될 계획입니다.